노드 프레임 13번째 익스프레스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익스프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익스프레스를 구성하는 미들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들웨어들 중에서 이제 정적 파일 요청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미들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로는요, 일단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 왜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익스프레스를 작성하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들웨어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들웨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파일 요청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미들웨어를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냐면은 HTTP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 이걸 쉽게 해주는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HTTP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뭐를 많이 작성하느냐, 요청을 분석하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미들웨어를 이용해가지고 각각 요청에 맞는 미들웨어들을 여러 개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모듈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템플릿 엔진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간단히 HTML 같은 거를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외부 확장 모듈이다 보니까 NPM 이용해서 이제 인스톨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익스프레스 네, 모듈 로딩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리슨 해가지고 3000번 포트로 시작하겠다. 네, 만약에 3000번 쓰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서버 만든 거와 비슷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네, 말이 나왔으니까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익스프레스 사용하는 방법. 처음에 어떻게 서버를 만들고 동작시키는가입니다. 그래서 HTTP 모듈을 하는 건 똑같고요. 익스프레스 준비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HTTP에서 create 서버를 하고요. create 서버 파라미터 안에 뭐가 들어갔죠? 네, 요청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익스프레스 객체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슨에서 서버를 동작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미들웨어는 뭐냐면 하나의 요청이 오게 되면 요청을 분석해주는 한 작은 모듈을 이제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앱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결합해서 사용을 해요. 마운트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림에서는 미들웨어 4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어떤 요청 같은 경우는 어떤 요청은 미들웨어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어떤 종류의 요청은 미들웨어 4에서 처리가 돼요. 어떤 종류의 요청은 미들웨어 3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요청, 종류에 맞는 요청들을 처리해주는 미들웨어를 여러 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처리해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들 때는 이런 미들웨어들을 여러 개 결합시켜가지고 모듈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들웨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들웨어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익스프레스 앱 아까 만든 거 있었죠? 예, 앱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익스프레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에다가 use라는 함수 이용해서 뒤에다 미들웨어를 넣어줍니다. 근데 미들웨어는 어떤 형태냐면은 함수 형태입니다. 함수 형태 뭐랑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파라미터라는 함수 형태가 하나의 미들웨어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미들웨어를 작성하고 미들웨어를 익스프레스 사용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라우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미들웨어를 봤었죠? 근데 아까 미들웨어가 어떤 요청은 A라는 미들웨어가 처리하고 어떤 요청은 B라는 미들웨어가 처리합니다. 이렇게 요청에 대해서 어느 미들웨어 처리할 것인가 분배해주는 역할을 라우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라우팅은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작성했을 때 굉장히 좀 고생했었습니다. 이게 get 요청인지 post 요청인지 그 다음에 요청에 대한 URL을 분석해서 이제 그 뭐 함수면 함수 다른 모듈은 모듈 형태로 분배해주는 코드를 했었는데 익스프레스 사용하게 되면 이런 라우팅을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HTTP 메소드별로 라우팅할 수 있고요. 즉 미들웨어를 분배시킬 수도 있고 URL 경로별로 라우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라우팅에서 보자면 라우팅에 대해서 메소드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앱에다가 get 요청이 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미들웨어를 처리하겠다. 대신 경로는 루트다. 포스 요청이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미들웨어를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메소드별로 그 미들웨어를 등록해서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유저라는 경로에 대해서 혹은 아이템이라는 경로에 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미들웨어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우팅만 해도요. 충분히 이제 미들웨어 아니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요청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요청이가 분석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URL 모드를 이용해서 URL 파싱 했었죠. 쿼리 문자를 파싱해서 뭔가 조회했습니다. 근데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요청 받자마자 어떤 장점 생기느냐? 쿼리 문자를 바로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request.query 혹은 request.path 이용해서 URL 경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나중에 동적 파라미터를 할 때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청 메시지 이용해서 쿠키에 대해서 혹은 바디 메시지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청해서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는 별도의 서드파티 미들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만 편해졌느냐? 응답하기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응답하기도 이제 리스폰스에다가 JSON이라는 함수 쓰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JSON으로 변환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리다이렉트 하는 것도요. 뭐 헤더를 작성할 필요 없이요. 그냥 리다이렉트 이 함수 하나로 그냥 바로 처리가 됩니다. 렌더링은 나중에 템플릿 이용해서 렌더링 하는 거고요. 샌드는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에 맞춰서 JSON이나 HTML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골라주는 부분이 됩니다. 상태값 보내기, 상태 설정하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이런 식의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리스폰스를 확장해가지고 확장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익스프레스의 장점이 됩니다. 익스프레스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익스프레스의 미들웨어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라고 했는데 미들웨어는 사실 익스프레스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그 미들웨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커넥트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있고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미들웨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이제 작은 일단 모듈 단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커넥트나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모듈들, 미들웨어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미들웨어들은 이제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것을 요청을 분석하고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스프레스 앱이란 뭔지 알겠죠? 익스프레스 앱은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조합해가지고 동작시킵니다.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그에 맞는 미들웨어가 동작시켜서 처리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앱에서 요청을 다루는 방법들을 양산 한번 보자면 요청 하나 왔어요. 요청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미들웨어가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청이 왔는데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미들웨어 A, B, C 세 개의 미들웨어가 협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미들웨어 하나가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들웨어 여러 개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들웨어에 설정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 설정하는 거 유저 함수를 이용한다 했죠. 유저 함수 이용해가지고 작성합니다. 경로를 지정하고요. 뒤에는 미들웨어 콤마 이용해서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로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루트 경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설정하는 예제 코드 익스프레스 앱에다가 유저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별도로 작성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요청과 응답을 파라메터로 하는 미들웨어를 설정해주는 그런 예제 코드입니다. 미들웨어를 이제 결합하게 될 때는 마운트하게 될 때는 이렇게 그 메소드별로 할 수도 있고요. get, post, put 그다음에 경로별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콜론 두 개 들어간 거 있죠? 얘가 이제 동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고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메소드나 혹은 경로별로 이제 익스프레스에 결합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들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들웨어를 결합하게 될 때는 유저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고요. 미들웨어는 요청과 응답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Next라는 걸 이용해서 이름입니다만 세 번째 파라미터
다른 탐수를 이용해가지고 넥스로처럼 어떻게 되느냐? A라는 미들웨어에서 그 다음에 혹시 동작할 수 있는 B라는 미들웨어가 동작하도록 하는 게 넥스트라는 거 됩니다. 아까 익스프레스는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A라는 미들웨어, B라는 미들웨어, C라는 미들웨어가 서로 함께 협력해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A라는 미들웨어에서 B라는 미들웨어가 실행되도록 해주는 게 넥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이용해서 넥스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다음 미들웨어가 처리가 돼요. 넥스트를 호출하지 않으면 A라는 미들웨어에서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미들웨어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요청을 처리해야 된다 싶었을 때는 세 번째 파라미터 넥스트를 이용해서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미들웨어 두 개입니다. 앱.use 이용해서 두 개의 미들웨어 설정하세요. 첫 번째 미들웨어는요, 간단히 그냥 콘솔에다가 요청에 대한 로그를 남기는 기능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청에 대한 미들웨어가 동작하는데 그냥 날짜를 이용해서 조작합니다. 그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되도록 next를 이용해서 조작하고요. next가 동작하면 그 다음 번째 미들웨어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들웨어는 이제 실제 요청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제 응답까지 하는 미들웨어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개의 미들웨어가 결합돼서 하는 걸 했었고요. next를 이용해서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되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next 이용해서 다음 미들웨어 시작한다고 했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얘를 이 미들웨어를 먼저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next 호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미들웨어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미들웨어를 결합하는 순서도 동작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 유저란 함수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미들웨어를 콤마 이용해서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스택 형태로 쌓는다. 미들웨어 스택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역시 첫 번째 미들웨어가 있고요. 첫 번째 미들웨어는 로그를 남기는 미들웨어고 또 say hello라는 두 번째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들웨어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next로 호출해야지 그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미들웨어를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결합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미들웨어를 스택 형태로 쌓아서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미들웨어 이제 종류 한번 보자면은 미들웨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봤는데 미들웨어가 어디 결합되느냐?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요겁니다. 앱에 익스프레스 만들었죠? 요 앱에 결합되는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라우터 수준의 미들웨어. 얘는 이제 익스프레스 보면은 라우터라는 타입이 있어요.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들웨어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러 처리만 전담으로 하는 미들웨어도 있고요. 아니면 빌트인으로 이따 다루게 될 이제 정적 파일 처리하는 게 이제 빌트인 미들웨어고 서드파티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미들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여러 종류의 미들웨어가 있고요. 미들웨어가 어디서 결합되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구별할 수 있는 구별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미들웨어는 결합 순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작 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미들웨어 결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비콘, 파비콘 요청 뭔지 알았죠? 웹 브라우저가 사이트에 아이콘을 출력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파비콘이 돼요. 사실 파비콘은 그렇게 중요한 요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냥 빨리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 빨리 처리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파비콘 처리해준 미들웨어를 먼저 동작하도록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그 남기는 거, 로그를 남기는 것도 이제 이제 앞 순서로 이제 설정해 주는 거가 있고요. 정적 파일 처리하기, 정적 파일도 이제 바로 이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제 윗부분에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다 아닌 다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미들웨어가 있다면 그 서비스 미들웨어는 나중에 붙이는 거 있고요. 나중에는 에러 처리하는 것도 이제 후반부에 붙이는 미들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미들웨어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고 이제 보통 먼저 동작하도록 설정해주는 미들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장 미들웨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 정적 파일 처리해주는 이제 스테이틱이라는 미들웨어가 있고요. 서드 파티 미들웨어는 별도로 npm용에서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또 미들웨어도 이런 설치해서 사용하는 주요 미들웨어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파일 요청을 처리해준 미들웨어가 됩니다. 정적 파일 요청이라고 했는데 정적 파일 요청이 무엇인가 먼저 보고 갈게요.
장초 파일 요청해 주는 거는 뭐냐면은 요청하려는 리소스 자체가 이제 파일 형태로 된 거가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y service라고 할게요. service란 도메인에다가 cat.jpg를 요청해요. cat.jpg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죠. 이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을 요청하는 것들은 이제 정적 파일 요청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CSS 같은 파일들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들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미들웨어가 정적 파일 처리해준 미들웨어고요. express.stati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적 파일을 처리해준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express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npm 이용해서 별도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파일 요청해 준 미들웨어를 생성하는 방법은 express.static에서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돼요. 처음에 들어간 루트는 이런 파일에 있는 경로들을 위치로 넣어주고요. 옵션에는 몇 가지 헤더나 헤더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을 이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express에다가 유저 이용해서 하는 걸 봤었죠. express.static에서 작성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미지가 있는 혹은 JS가 있는 혹은 CSS가 있는 경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images라는 폴더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파일이 찾으려는 파일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 images라는 경로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그런 설정이 돼요.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qt1.jpg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이 미들웨어가 images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폴더에서 images 폴더 내에서 qt1.jpg를 찾도록 합니다. 찾으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응답을 하고요. 못 찾았다 싶으면은 다음 미들웨어가 실행되도록 넘기게 됩니다. 요청에 대해서는 만약 images 이렇게 왔어요. 이미지가 또 있네요. 그렇다고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지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네, 정적 미들웨어 설정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고요. 요청에 대한 경로 때문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요. 이런 형태의 경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을 처리해주는 미들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에 대한 미들웨어는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public 폴더에 있으면 public 폴더에서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다음 걸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files에서 파일 찾아서 처리해주는 식으로 여러 개의 미들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징이 뭐라고 했죠?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응답을 해버립니다. 없으면 다음 미들웨어로 찾는 과정을 계속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정적 파일 처리해주는 미들웨어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파일 요청을 처리해준 미들웨어를요. 가상 경로에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유저에서 하게 되는데 앞에다가는 요청에 대한 경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파일즈 폴더에 대해서 찾겠다라는 식으로 정적 파일 처리해주는 미들웨어 설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정적 파일 요청이 스테이트로 시작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해줘요. 만약에 정적 파일 요청에서 스테이트 들어왔다. 이 조건에 의해서 걸리게 돼요. 그 다음 요청, 이미지.png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 있는 파일을 가지고 찾느냐. 파일즈라는 폴더에서 image.png를 찾아서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상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요. 요청에 대한 경로는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뒤에 있는 걸로 처리해 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상 경로를 이용해서 정적에 대한 파일 요청도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기능들, HTTP 모듈을 이용해서 할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요청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라우팅 기능 작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템플릿 이용해가지고 이제 HTML을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이용해서 종작한다고 했죠. 미들웨어는 작은 모듈 단위로 이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작은 모듈들을 미들웨어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가 여러 개 이제 조합해서 동작하게 만든 걸 봤었고요. 미들웨어가 어떤 형태였죠? 요청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함수 형태였습니다.
자, 이런 미들웨어 중에서 이제 정적 파일을 요청을 처리해준 미들웨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 요청, 예, 파일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정적 파일 처리해준 미들웨어가 얘를 분석해가지고 해당 폴더 있다 그러면 응답하고 없으면 다음 미들웨어로 처리를 넘기는 그런 미들웨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프레스에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